내 비밀은 내가 너랑 다르다는 거. 내가 인어라는 거. 넌 내가 누군지 알면 놀랄 거야. 상처받을 거고 무서워할 거야. 날 떠날 거야. 그러니 난 최선을 다해서 안 들키고 싶어. 나 무슨 동화 속에 온 거냐? 아님 네가 세상 속으로 나온 거냐? 아니 근데 두 분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결혼은 언제쯤 예정이신지? 곧 할 겁니다. 내년 초에 두바이나 유럽 쪽에서. 어머 그러시구나. 그래 나 거짓말하는 사람이야. 남 속이고 속여서 돈 벌고. 그래 난 그런 사람이야. 그게 내 비밀이야. 네 비밀은 뭔데? 어? 허준재 가주? 아, 그냥 허치현이라고 불러주세요. 허치현 씨? 네, 고마워요. 아니, 근데 혼자 온 거예요? 준재는요? 여긴 참 이쁘고 좋은 게 많아요. 내가 살던 데는 이런 게 없거든요. 어딘데요? 어디든 크리스마스는 있을 거 아니에요? 없는 데도 있어요. 성희 씨는 집이 어디예요? 나 허준재랑 같이 살아요. 같이 산다고요? 나는 윗방, 허준재는 아랫방. 허준재가 집주인이죠. 아, 그렇구나. 차 안 가져왔죠? 데려다 줄까요? 나 그럼 집 말고 거기 데려다 줄래요? 아니 진짜 여기서 잔다고요? 네 TV 보니까 집 나온 사람들은 다 여기서 자던데. 네, 뭐 알겠어요. 근데 조심하고요. 안녕. 안녕. 여기가 몇 타? 아니 죄송합니다. 여기가 몇 타? 아니 잘 들어간 거죠? 아, 좀 멀었어? VVIP 룸은 보안 이유로 CCTV가 없어. 아, 빨리 좀 해라 좀. 아. 내가 어제 불안불안하다 했다. 너네 둘이 막 아무 말도 안 하고 눈싸움 하는데 야, 청이도 그러고 있으니까 뭔가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느껴지더라. 형, 아. 그 혹시 인어공주 이야기 알아? 어머, 뜬금없이. 개뜬금. 그게 뭐 인어공주가 무태 올라와서 왕자 좋아하고 그런 건가? 그치, 그... 마녀가 다리를 줬는데 12시 넘어서 그게 꼬리로 변해가지고 유리구두 못 신고 왕자가 유리구두 주인 찾고. 그거 딴 거 아니야? 신데렐라. 넌 이거나 찾아. 아이 뭐 동화가 다 거기서 거기지 뭐. 그러다가 왕자랑 사랑해서 결혼하고 끝. 그랬나? 그건 디즈니 거고 원래 죽지. 죽는다고? 죽을걸? 누가? 왕자가? 인어가?
맞다, 인어 죽었던 것 같다. 인어가 왜 죽어? 아이, 뭔 동화가 그따위야? 아니, 그러게 애들 읽는 건데 왜 그러냐? 아니, 근데 이 새벽에 우리가 그 얘기를 왜 하고 있어야 되는 거냐? 요새는 애들도 안 읽는다는데, 명작 동화. 아, 몰라. 엄마 찾아. 여기 내 자리야. 아, 뭐야. 안녕하세요. 또 뵙네요. 아, 네. 그 혹시 우리 청이 여기 안 왔어요?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소설이 뭐예요? 예? 난 로미오와 줄리엣. 나 울었잖아. 셰익스피어가 괜히 거장이 아니더라. 봤냐고요, 청이. 여기 잠깐만 앉아봐요. 세상엔 많은 러브스토리가 있어요. 근데 그 많은 사랑 이야기들 미사일구 떼고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딱 한 문장이 남아. 뭘 것 같아요? 뭔데요? 있을 때 잘해. 아! 아니, 있을 때 잘하면 안 떠난다니까. 이렇게 찾으러 다닐 일도 없고. 망고의 진리야. 그 청이 보면 나한테 꼭 연락하라고 전해줘요. 꼭이요. 에? 꼭? 저 또 나중에 무릎 치지 말고 내 말 들으라니까. 또 오겠네, 또 오겠어. 월수금은 내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다고. 월수금 해와, 월수금. 야, 땅 좀 더 찾아보자. 핸드폰부터 좀 켜봐. 야, 빨리 망 좀 풀어주지 마. 그 여자 내가 먼저 발견했거든? 문은 내가 땄거든? 야, 그냥 똑같이 N분의 1 해. 동작 그만! 야, 스톱. 열심히 돕는다. 일단 핸드폰 주고.
이거 어디서 났어? 제 건데요? 아, 그래? 내 여자친구 건데? 내 여자친구 어딨냐? 모르는데요? 아니, 돈은 너네 그냥 다 가져. 어디 있는지만 말해. 요 앞에 청해 찜질방. 고맙다. 친구, 악수나 한번 하자. 아저씨, 뭐예요? 야. 나? 사기꾼. 너네 이러고 다니다간 나처럼 된다. 나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당신 뭐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다 거짓말해야 돼. 거짓말. 그래도 좋아? 아, 뭐야! 다 뺏겼잖아! 나 방금 좀 설렜다? 나쁜 남자 스타일. 좀 멋있긴 했어. 잘 잤어요? 아니요. 잠도 잘 안 오고. 그래서인지 입맛도 별로 없네요. 야, 안 그래도 걱정이 돼서요. 마침 저도 오늘 쉬는 날이고 해서 와봤어요. 입맛 돌아왔나 봐요. 식혜랑 좀 같이 드세요. 너 좋은 사람이야. 이름은 없지만 이상한 사람은 아니라고 했어. 누가야? 어떤 좋은 사람이.